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 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는 영상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여성들에게 개같이 욕먹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매국노 친일하고 그룹 미친. 음침하고 저열하고 더러워. 일본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한국 땅을 일본이 먹으려고 열심히 친일물을 르세라핌으로부터 들이게 하는 거다. 라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르세라핌은 매국노 그룹이라 안 부르는 거다. 르세라핌은 족본에서 활동하면 된다. 일본 그룹을 한국 축제에서 부르면 안 된다.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뜨거운 악플들이 보이시나요? 이 한녀들 그렇게나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을 여행가는 70%는 한국 여자이고 그렇게나 일본을 증오하는 한녀들이 모인 여성시대에는 일본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이 있고 여기 보시면 47차라고 되어 있는 건 2024년 동안 4만 7천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누구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건 한녀들인데 기괴할 정도로 한녀들은 르세라핌이 친일을 했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거리면서 악플을 달고 있죠. 우리 한녀들은 17살짜리 르세라핌 멤버에게 애기 호소인 짓 하지 마라, 젖병대고 노래 연습이나 해라. 산티나는 아이돌 짓 그만하고 사과문이나 올려라. 왜 욕먹는지 모르겠는데 악플 달려서 억울하죠? 힘들겠다. 나 오늘 마라탕 허버허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르세라핌 노래 마오자마자 홍은채 때문에 날아갔잖아 그러더라. 라는 식의 악플을 작성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재밌는 건 이번에 르세라핌에서 이런 악플 다는 여자들 한방에 고소하겠다 선언했고 그에 따라 고소당한 한녀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르세라핌한테 고소당했어 라고 말하는 이 한녀를 봅시다. 나는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한녀이고 어떤 사건 이후로 홍은채한테 악감정 생겨서 트위터랑 인스타 유튜브에 댓글 달고 악플 썼거든. 근데 허위사실 악플이라고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음.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닌데 고소당했네. 약간 조롱하고 팩폭 위주로 썼는데 고소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한녀는 원래 이래도 되는 건데. 난 인스타에 악플 쓰다 잡혔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나랑 같은 지역 살아서 조사받을 때 만난 언니는 르세라핌 가짜 소문 맨 처음 유포한 사람이라더라. 르세라핌 회사는 합의할 생각 없고 강한 처벌만 원한다는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 아니야.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돈으로 어린애들 잡아서 협박하는 거잖아. 에휴, 이제는 모든 게 다 힘들다. 돈도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미안하고. 내가 욕한 거지만 선처 아예 안 해주는 르세라핌도 너무 밉고. 한녀는 원래 남 욕해도 되는데 고소당해서 슬프고 억울해. 라는 이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너무 멍청하고 답도 없어서 이거 조작이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이 한국 여자는 인천경찰서에서 받은 고소장을 인증했고 네이트판 자신의 시간과 닉네임을 인증까지 한 진짜 찐 정신병자 한국 여자라는 사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신이 악플 다는 걸 권리로 생각하고 고소당하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여성시대하는 한녀들은 악플러가 고소 후기글 올린 게 아니라 고소 바이럴 주작글을 쓰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또또또 멈추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 중이라는 놀라운 근황.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 여자들은 이런 건 대기업의 횡포가 맞다. 라면서 악플을 쓰는 건 여성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 정상적인 남성들은 저 한녀의 억울하다는 말이 제정신인가 싶겠지만 진짜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린 여자들은 자기가 악플 써놓고 고소당하면 그거 대기업의 횡포라고 말한답니다. 지능이 낮아도 너무 낮은 여성들의 악플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악플러의 90%는 여자라는 팩트를 보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건 대기업의 횡포 아니야.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돈으로 어린애들 잡아서 협박하는 거잖아.